뭔가가 내가 자리를 잡는다, 취업을 한다,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운들이 되게 강한, 좋은 일이 분명히 오는데 밑바닥을 책으로 좀 찍어야 올라오는 기운.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상식이 개유생. 자, 개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이제 하반기에는 짜잔. 뭔가가 내가 자리를 잡는다, 취업을 한다,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운들이 되게 강하다. 근데 많이 떨어지고 끝까지 포기 못하는 기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기운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세요. 오, 내 자리가 정해진다라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면 포기하세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미련 가져서 공부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거취가 정해진다. 확실하게 이런 기운들로 보여주십니다. 네, 다음 44세 신유생분들. 자, 신유생들 좀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으저저저자. 오, 이거는 신의 바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우리가 글자는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밑을 찍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지금 신의 바람들도 이분들은 신의 가물이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좋은 일이 분명히 오는데 밑바닥을 책으로 좀 찍어야 올라오는 기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부터가 아닌 것 같고 음력 7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기운들이 상승을 한다. 이런 거라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바라는 일들의 기운들이 하나하나씩 단추가 잘못 껴졌으면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운이 좋았지만 단추를 푸는 시간 시간이다. 그래서 다시 첫 단추를 끼우는 기간들이 음력으로 7월달부터 시작이다. 이런 기운으로는 보여집니다. 다시 단추가 거꾸로 끼었으니까 다시 단추를 끼워야 되니까 전부 다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믿고 왔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시 시작. 그러니까 다 풀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하나씩 사업도 다시. 근데 사업 같은 경우도 나하고 물이 맞는지, 그다음에 불이 맞는지 오행을 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단추를 잘 끼우셔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44세가 조금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56세 기울생입니다. 자, 56세 분들 같은 경우도 봅시다. 쩌쩌쩌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거에 움직임에서 동서남북이 열리는 기운.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서도 환영을 받는다라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밖으로 돌아야 되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했을 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돌면 돌수록 이제 먹잇감이 나한테 들어오고 한 분을 잘 엮으면은 소개가 연속이 된다라고 보이고 직장에서는 조금 말년으로 있었던 분들의 움직임에서는 승진의 운기가 있는데 이제 때려치울까 그냥 딴 데로 갈까? 퇴직금을 받을까 이런 고민이라면 버티기 이제 거의 90% 왔거든요. 조금만 더 계셔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그 금전에서 로또가 된다거나 이런 기운들은 사실상 약합니다. 그냥 조상에서 돌봐주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반짝할 일은 없어. 씨, 내 이거 되면은 회사 때려치운다. 아니, 때려치우지 말고 열심히 닭은 모이를 쪼아야 됩니다. 열심히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업의 운기는 없습니다. 마지막 68세 정유생님. 자, 봅시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들은 정리정돈이 되는 해. 그러니까 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정의 정리, 아니면은 뭐 재산 같은 싸움, 그다음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소송에 대한 해결이 되는 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재산, 형제 간의 재산 싸움도 있을 거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 싸움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정돈이 돼서 나한테 금전으로 돌아오는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운이고, 그다음에 또 내가 아파서 눕는 것보다는 내 상대방이 아파서 눕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보험 같은 것도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고 집에 사실상 불의 운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운들이 강해서 불조심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 분들은 치매 이런 검사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문성운은 어때요? 문성운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지만 정리하셔야 되는 기운들이라서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매매가 된다거나 뭔가 문서가 이동이 되진 않고 조금 낮추셔야 된다. 눈을 조금 낮춰라 이런 기운들이라서 낮추게 되면은 매매가 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낮추는 게 이제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전에도 이미 입질와서 내렸으면은 이미 나갔을 건데 본인들의 고집 때문에 아직까지도 1년 동안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입질이 온다 정리에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